메인 샤프트요. 베일, 메인 샤프트, 스프레이, 스플링 이런 게 전부 티타늄이었어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은 단종이 된 일입니다만은 계속 생존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일입니다. 바로 마미야 오피라는 회사의 에이펙스라는 일이에요. 이 일은 과거의 영상에 몇 번 등장을 했어요. 핀놀이를 소개할 때도 아마 등장을 했고 제가 쏘가리 낚시에 자주 사용하는 일입니다. 릴 하면 현재 시마노 다이와 이게 제일 최고급의 양대 산맥이죠. 이 에이펙스라는 릴이 아직 있었으면 선택지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일본 최대의 조그메이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다이와와 시마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직접 제일 유명한 조그 회사를 물어보면 아직 올림픽 조그라고 말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올림픽 조그는 뭐 기록에 의하면 1930년인가 1931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 자체 생산한 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일본제 릴을 만든 회사라고들 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런 종합조구 회사가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명을 올림픽 조구에서 마미야 오피라는 걸로 이제 바꿉니다. 마미야라는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한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마미야 그러면은 일본의 유명한 풀사이즈 카메라 회사예요. 광학 회사입니다. 그 카메라 회사와 올림픽 조구가 합쳐서 마미야 OP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1997년에 최고급 스피닝 릴을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에이펙스 시리즈예요. 뭐야? 와와와와와. 근데 이 1997년에 이렇게 최고급 릴도 만들고서 승승장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3년 후인 2000년에 올림픽 조구가 마미야 오피로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구 사업 전체를 철수시켜 버립니다. 문을 닫아 버려요. 그래서 이 최고급 이 소형 스피닝 릴 에이펙스 시리즈는 딱 3년 동안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수품은 이렇게 뭐 마미야 오피 에이펙스라는 이름으로 팔았고요. 미국의 수출 모델은 다 외관이고 뭐고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었어요. 마미야 오피라는 브랜드명도 밝히지 않고 핀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최고급 릴 회사죠. 핀노를 또 마미야 오피가 이렇게 합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핀노 브랜드로 프리미오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특이한 건 일본 내수품은 모델 번호를 다이와의 모델 번호식을 그 당시에 택했어요. 9 다이와 모델 번호식 600, 700, 800, 900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를 내놨는데요. 미국 수출품인 휘노 브랜드의 프리미어 시리즈에는 시마노식 번호를 붙였어요. 1000, 2000, 3000, 4000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에이펙스 릴이 나오던 시기가 일본의 고급 스피닝 릴 바람이 불던 때입니다. 플래그십 모델 경쟁이 꽉 심화되고 있던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원래 이런 금속 바디의 최고급 스피닝 릴, 소형 스피닝 릴이 단초를 제공한 거는 과거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했어요. 스텔라와 이그지스트의 뿌리가 됐던 릴이라고 그래가지고 1989년에 다이와에서 만든 그 토너먼트 EX 시리즈인데 그게 90년대 들어와서 94년, 95년, 9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토너먼트 S, 토너먼트 X, 토너먼트 Z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고급화가 됩니다.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요. 10만 원은 10만 원대로 1992년에 스텔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5년식 나오고 98년식 나오고 고급화가 막 여기도 가속도가 붙을 때입니다. 때에 맞춰서 그 당시에는 시마노 다이와만이 아니라 료비도 있을 시기예요. 료비도 1996년에 그 메타 로얄 VS 시리즈 내놓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1년 후인 1997년엔 역시 이 일입니다. 마미야 오키가 에이펙스 시리즈를 내놓은 거예요. 서로 이런 플래그십 모델의 경쟁이 가속화가 붙었어요. 에이펙스 릴은 이 릴은 고급화를 시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릴을 만들 때 생각할 수 있는 최고급 소재는 다 총동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은 다 동원을 했다는 느낌이에요. 에이펙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급 소재는 다 총 동원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발매 당시에 이 릴의 바디에 대한 소재에 대한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마미야가 풀사이즈 고급 카메라 회사였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몸통 만드는 그 금속이다 라는 소문도 돌았고요. 몸체는 물론 로터, 스풀, 뭐 어떤 조그만 이런 뚜껑까지 전부 다 플라스틱이 없어요. 풀 메탈입니다. 특이한 건 이 베일 그리고 이 메인 샤프트요. 베일 메인 샤프트, 스프레이, 스풀링 이런 게 전부 티타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수출 모델에는 이렇게 수출물 프리미오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 내수 모델이라 이건 에이펙스라고 써 있는데 이건 프리미오라고 써 있어요. 에이펙스는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이 프리미오는 프리미오 TI라고 이름을 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타늄이라는 뜻일 거예요. 아, 열어보면 사진 보여드리면은 드라이브 기어는 새카만색의 그 당시에 최고였다는 두랄루민. 신기하게 이 크로스 기어까지도 두랄루민. 그리고 당시 고급 릴에는 다 들어가는 그 이제 원웨이 베어링에 의한 순간 스토퍼. 볼 베어링은 뭐 전부 채에서 6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고급스럽다는 뜻으로 시리얼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당시 일본 낚시 잡지의 이 마미야 오피 광고에는 그 최고 유명했던 일본의 그 베스프로 이마에 씨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이 에이펙스 릴에 3파운드의 아주 가는 낚싯줄을 감고 토너먼트를 재패했다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드랙이 매끄럽고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요. 드랙이 신기하긴 신기해요. 보통 일반적인 다른 릴들은 드랙을 분해를 하려면 이 드랙 노브를 열고 요 앞에서 끄집어내면 되죠. 드랙 워셔를. 근데 이 에이펙스 시리즈는 그렇게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스풀을 빼고 스풀 아랫면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드랙 노브를 빼내도 이렇게 분해를 못해요. 앞쪽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드랙 워셔를. 대신에 뒤편에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드랙 워셔를 빼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볼베어링 들어있고요. 볼베어링이 들어있는데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반 볼베어링이 아니라 빌트인 돼 있는 볼베어링이에요. 오픈식. 그리고 이 초소형 스피닝 릴인데 드랙 와셔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마에 프로가 이 3파운드 가는 라인을 끊어지지 않고 드랙이 잘 작동을 했다. 뭐 그렇긴 하는데 드랙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 드랙을 자주 열어서 청소하고 그리스업을 해주면 그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제 드랙 그리스에 테프론 성분이 들어있는 걸 쓰면 진짜 아주 매끄럽게 작동이 잘 돼요. 동시대의 그 고급 스피닝들과 성능 뭐 이런 것들 가격 이런 걸 비교해 보면요. 성능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광고 카피에 드랙이 좋다고 나와 있었는데 근데 썩 좋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교 우위는 점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다이와의 토너먼트 Z는 드랙이 나쁜 걸로 정평이 나 있었고 시마노도 드랙도 용량이 좀 뭐라고 그럴까 작다고 그래야 되나? 에이펙스에 비해서 일단 드랙이 성능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회전할 때 이 로터 안정성이나 드랙 구조는 둘 다 조금 이상한데 다이와 시마노보다 당시에 좋았어요. 그리고 가격도 다이와 토너먼트 ZIA가 똑같이 96년, 97년에 있었을 거예요. 그 가격이 59,000엔, 60,000엔이었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이 나오면서 훨씬 더 비싸졌고 시마노 스텔라도 95년식 또 98년식 나온 것들도 가격이 50,000엔대였습니다. 근데 에이펙스는 40,000엔대였어요. 10,000엔쯤 저렴했습니다.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요. 단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디자인이 당시에 다이와 시마노에 비해서 안 이쁩니다. 좀 촌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이게 없어요. 베일을 열었을 때 로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걸 로터를 열면 빡빡해지잖아요. 캐스팅할 때 돌아가지 말라고. 그게 없는 게 이제 최고 단점이고. 이거 장점이었다가 단점으로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T자 손잡이 위에 러버 고무를 이렇게 러버를 씌워 놓은 거예요. 근데 요게 만지면 살짝 끈끈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아, 이 감촉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관을 잘못하면 왜 여러분 지우개 플라스틱에 담은 녹듯이 이게 플라스틱 성분에 담은 껍데기가 녹습니다. 금방 녹아서 끈끈해져요. 이거는 그나마 지금 보관을 잘해서 이 30년쯤 됐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끈끈함이 지나쳐지기 시작해서 녹아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하나 더 큰 거, 요 700 사이즈는 이미 다 녹아버려서 안 되겠어서 이 껍데기를 다 벗겼어요. 그랬더니 앙상한 플라스틱 T자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이 T자 모양을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에 복만 남기고 요 EVA 동그란 게 있어서 마침 요 구멍이 맞는 게 있어서 딱 끼워서 접착을 시켜서 동그란 핸들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모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릴의 무게에 대해 예민하지가 않던 시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무겁습니다. 풀메탈이라 이게 뭐 요즘같이 마그네슘 이런 걸 만든 경금속도 아니고 그냥 무거워요. 이게 270g이나 나갑니다. 600 사이즈 270g, 요건 275g. 시마노의 스텔라는 그 이후로 98년식 나온 이후로 2000년식 있었죠. 그리고 2004년식 있고 98년식 점점 계속 진화해서 22년 최신 스텔라 나와있죠. 다이와 역시 토너먼트라는 이름 버리고 이그지스트로 바뀌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마미야 오피가 조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다면 뭐 이 릴 자체 3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이 에이펙스 시리즈가 25년 동안 계속 진화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97년 당시의 스텔라를 지금 최신 시마노 기종하고 비교해보면 바이오마스터, 스트라디? 이것보다도 못해요. 근데 그 22년식 최신형 스텔라는 대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97년의 에이펙스는 그 당시의 스텔라보다 분명히 만원, 만행 저렴했는데도 성능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선 우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생김생김은 좀 촌스러웠습니다만 그게 25년 진화했으면 어땠을까? 2023년식 에이펙스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최고급 소형 스피닝릴의 선택지가 달랑 둘 뿐이 아니라 하나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